어머니 좀 불편하신 부분이 어떻게 되실까요? 인지 예반증으로 수술을 했는데 인지 예반증이면 여기를 이렇게 놨는데 요것만 깎아내니까 약간 지금 오기는 약간 왔는데 무슨 신발을 신어도 처음에 신을 때는 편한데 이 돌아간 상태에서 이런 데가 편하지 같이 이런 데가 그리고 발목도 여기 전체로 돌아간 것 같아. 발목도 그래.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그냥 힘 없이 이렇게 하면은 붙는데 이게 듣잖아. 여기를 힘을 주면 이게 벌어져. 그게 잘못 저기 신경을 건드렸는지. 네. 신발 잘 사셨네. 이것도 며칠 신으면 또 불편해서 벗어요. 며칠 신으면. 올해를 못 신어. 이렇게. 양말도. 10년 넘었죠? 10년 넘었죠. 관리 잘 하셨네, 그래도. 10년 넘은 거 지금. 수술하셨는데 다시 돌아오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아, 도로 아프다니까. 이렇게, 이게 이렇게 붙는데. 네. 이거 여기도 수술하셨었어요? 양쪽에 있잖아. 아, 이거 근데 왜 이렇게 벌어지지? 근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그 의사가. 네. 펜타 있더라고. 없더라고. 할아버지. 이렇게 두드면 팔이 벌어졌나요? 네. 네.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제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좀 돌 벌어주니까. 어차피 아침에 울려야 되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게 네네. 이쪽으로 돌아가서 그래. 오른쪽. 뭐 이거. 이거는 또 왼쪽으로 돌아가고. 이쪽은. 이쪽은. 이게 네. 밀려서. 네네. 우선 250 신는 게 맞긴 맞으시네, 지금. 자, 앉으세요, 네. 손가락 한마디 정도 나오면 딱 좋습니다. 네. 왜냐면 발볼 넓으신 분들. 근데 이렇게, 이런 데가 아프고 이렇게 뜯어져요.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믿으니까. 이제. 그럼 발톱이 네. 이렇게 되잖아, 봐봐요. 정상적인 발톱이 안 돼. 신발이 이렇게 됩니다.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뭔가 다 틀어진다. 골반도 오래 서 있으면은 이런 데가 막 발끝이 아프신다고? 쑤시고 아프고 왔다 갔다 뛰고 하세요. 운동화에도 신으시고 근데 살이 빠졌을 때는 안 아프더니 살이 찌니까 아프고 골반이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운동으로 잡으시고 치료 받으시거나 네. 여기서는 그거하고 아무 무관 없잖아. 저희는 이제 발을 좀 잡아서 지면의 안정성을 좀 잡아주는 데 역할이 제일 크죠. 우선 같이 운동하시면 훨씬 좋긴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운동을 계속 해주시긴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신체가 전반적으로 틀어지면은 순환이 잘 안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똑같이 운동해도 살 빠지신 분들 편하시고 안 빠지면 밸런스 차이죠, 결국에. 자, 측정부터 먼저 좀 하고. 아, 이거 맞는 건 좀 해. 이거 정상으로 이게 잘 안 되잖아, 보니까 보면. 딱 틀어졌잖아. 네. 이쪽으로 해서. 슬리퍼 벗고 파란색 바닥에 편하게 한번 서보세요. 네. 편하게 서세요. 편하게 주세요. 편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정면 보시고. 우와. 발이 많이 안 좋으시긴 하시네. 자, 그리고 여기, 이쪽에. 발바닥 모양 보이시죠? 발 꼭 서보세요. 네. 오. 되셨습니다. 엄청 휘어졌네. 네, 많이 휘었죠. 나이 먹으면 우리 몸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죠. 어쨌든 안 좋아지는 것처럼 이제 발의 상태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좀 골격적인 변화가 좀 발생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좀 발생이 되냐면 사람의 발에는 이렇게 아치라는 곳이 있어요. 이 아치라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은 어머니가 딱 서 있었을 때 발에 내가 가진 골격, 예를 들어서 중간발이면 중간발, 평발이면 평발. 하고 난 발에 골격이 있단 말이죠, 결국에. 발에 골격이란 게 있는데, 어머니가 만약에 이런 발로 태어나셨어. 그럼 이런 발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게 일단 아치가 하는 역할이에요. 아치가 하는 역할이고, 이 아치가 또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또, 우리가 체중을 실어서 이제 발에 힘을 전달한 다음에 이제 보행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런 식으로 튕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튕겨주는 역할을 하면서, 발로부터 오는 1차적인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신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발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게 되면서 아치의 기능이 소실돼요, 점점. 발등도 시큰거려요. 네, 소실되면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높았던 아치도 점점 좀 낮아지면서 보통 평발화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단순하게 발만 퍼지는 게 아니라 발의 골격적인 구조까지 변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틀어지게 되면 사이드로 틀어져요. 보통 아치에서 아까 대부분 체중을 담당한다고 말씀드렸죠. 내 측으로 틀어지면서 어떻게 되냐. 발목 아까 엄청 휘어있었죠. 네. 발목이 휘어요, 일단. 발목이 휘고 추가적으로 어떤 뭐 발바닥에 통증이 느껴진다거나 피곤함이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발이 화야를 완전 내 측으로 쏠리면서 이렇게 무지혈반이 걸리신다거나 하는 게 있는데 무지혈반 있으신 분들 대부분 아치가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아치가 다 무너져 있으시고 발가락이 이렇게 펴지는 건 되게 특이해요, 저도. 네. 되게 보기 드문 현상인데. 수술해서 그래요. 네, 수술. 네. 그래서 보신 거는 제가 찍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얼마나 틀어졌는지 보려고 한 거예요. 네. 틀어지지 않은 발은 올바르게 잘 힘을 잘 전달을 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안쪽으로만 힘이 너무 쓰여져 있어요. 보시는 거 보면 파란색은 이제 피부염이 좀 세게 찍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고 초록색부터 빨간색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힘의 강도가 설정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안쪽으로 힘이 너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발은 많이 틀어져 계신 상태고 거기다가 근력도 없으시다 보니까 이제 골반이나 틀어지는 거 당연한 겁니다. 또 좀 안쪽 보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이상 아프죠? 맞으면? 아니 그 정도 심하진 않은데. 이제 나으시고요. 우선 그래서 깔창이 하는 역할은 이 틀어진 발을 올려주는 역할이에요.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골격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것 동시에 이렇게 같이 깔창 아치의 본래 움직임을 구현을 해서 발의 피로감을 좀 덜어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나아가서 틀어진 발목 또한 잡히면은 알아서 방향이나 이런 게 조금씩 좋아지겠죠. 그래서 건물로 따지면은 건물 짓기 전에 지면을 좀 탄탄하게 하는 작업을 깔창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만들면 어떻게 되냐. 많이 신고 운동 같이 해주시. 아, 그건 이제 신발 맞출 때 쓰이는 재료들. 신발 맞출 때 쓰이는.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신발 벗고 어두운색 바닥으로 한번 올라와 주시면 돼요. 저보지 마시고 저기 뒤돌아보세요. 자, 한번 편하게 걸어보세요. 어머니 몸이 왜 이렇게 뻣뻣하셔? 엄청 뻣뻣하게 걸으시는데? 평상시 엄마 걷는 거대로 걸어. 어, 원래 이렇게 걷잖아. 언제 하셨어요? 어디 쪽? 왼쪽? 네. 시술. 5년 됐나? 한 번만 더 걸어보세요. 저 골반이 왼쪽 이렇게 낮으셔? 커졌나 봐. 한번 써보세요. 저는. 왼쪽이 낮아요, 골반이. 네. 틀어져요. 골반 틀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육 불균형 생기면서 틀어지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다리 길이 차이가 짧아서, 네. 뼈가 짧아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 이쪽으로 보세요. 잘 왔네. 실 바꿔봐, 여기 위로 한번 올라와 보세요. 저 볼게요, 뒤돌아서 저 보실게요. 무릎 한번 편하게 구부려보세요. 펴보시고, 펴보시고, 다시 한번 구부려보세요. 아유, 힘 너무 크다. 아이고,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일자로 안 구부러지고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네, 이게 어떤 거냐면은 발이 안쪽으로 틀어지게 되면, 아까 발목 각도가 변한다고 그랬죠? 네. 무릎의 방향도 변해요. 무릎의 방향도 변하면서 이제 무릎이 안쪽으로 으으으으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럼 무릎이 지금 근육으로 잡아도 더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발을 어느 정도로 만들어 놓을 거냐면은 지금 아까 같이 올라간 거 느껴지세요? 네, 여기 길도 제가 좀 올려놨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원래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아치 높이라고 보는데. 네. 이렇게 한번 버텨보세요.
이 상태로 무릎 한번 딱 구부려 보세요. 무릎 안 모이잖아요 이제. 아, 그렇죠, 그렇죠. 아직 앞. 무릎을 살짝 이 상태로 구부려 보시면은 사장님께서 보셔도 무릎이 안 모여요. 지금 아치를 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 무릎을 구부리면. 네. 네. 해보고, 자, 힘 빼보세요. 힘 빼보세요. 편하게 계시고 편하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지금 무릎 방향도 굉장히 지금 안쪽으로 많이 틀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쪽이 더 아프네. 네. 지금. 머리가 또 아프고. 무릎? 아, 엄청 뺐다가 다시 찐 거예요. 진짜요. 같이 높이니까 그래도 조금 골반 높이 맞아 떨어지네. 다행이다. 내려보세요, 한번. 자, 지금 이렇게 약간 똑같은 뼈 만지고 있죠? 지금 정면에서 한번 보시면 왼쪽이 낮아요, 이쪽이 지금. 어, 네. 이쪽이 낮아요. 네. 바로 한번 올려봐요, 이렇게. 이렇게 올려보세요, 한번. 맞춰놓고 똑같은 편에서 비슷하게 떨어지죠 또. 그래도 조금 낫네. 네. 네. 아까보단 낫네. 네. 그래. 이런 식으로 좀 잡아놓고 열심히 신으셔야 되고 운동하셔야 되고 살 빼셔야 되고 저희가 한번 맞춰 끝나는 게 아니라 두세 번 정도 부상으로 조정해 드릴 거예요. 발 상태 보면서 꼭 예약 꼭 오셔야 돼요. 예약해. 네. 무상으로 해드리니까. 네. 자, 슬리퍼 신고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앉아주시면 돼요. 그래. 근력 운동도 좀 하셔야 되고. 엉덩이 힘도 없고 들어오면 있으니까 엉덩 계세요? 아,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 니 똑같이 맞춰라. 안 맞춰도 돼. 난 아직 안 맞춰도 돼. 난 엄마처럼 무릎이 안 모아져. 이 서방 먼저 해주고 난 나중에 할래. 잘 씻고 다녀. 아침마다 엄마 아무것도 제 수술할래도 금방 안 되고 수술한 것처럼 또 이제 조치료비가 일도 못하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조치료비가 안으로 들어가거나 아침에 좀 세워줘도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데 뭐 벌어진 거는 지금 이건 애매해요 사실. 네. 이게 발을 드드면 그러니까 신경이 네. 내가 오므리를 해도 안 되고 저절로 벌어졌네. 발골이 넓은 신발을 찾긴 찾았네. 신발 깔 때 손을 닦아세요? 세탁기 돌려요. 아, 세탁기 돌리세요? 깔창만 빼고 돌리세요 앞으로. 깔창은 세탁기 돌리면 안 돼요. 건조기 같은 거 피해 주시고 이게 열로 가해서 소재를 녹이는 중이에요. 내용 육체적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소재를 녹이는 중인데 말 그대로 열 성형을 해서 만든 소재다 보니까 열만 피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100도 막 이런 것까지 상관 100도 이상만 안 넘어가면 상관은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또 건조기 이런 건 피해 주세요. 네. 장기간 열을 무시되면 안 되니까 뜨거운 거 있으면 잘 올려도 돼요. 어머니 일요일만 씻으세요? 네. 아, 힘드시겠다. 5일 굶으셨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안 좋다는 거
내 몸이 더 아프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무릎 구부려 보세요. 이렇게 놔야 돼, 무릎 구부릴 때. 근데 아니, 너무 구부려, 너무. 무리하죠. 허리 피세요, 허리 피세요, 허리 피세요. 무릎 살짝만 구부려 보세요. 이게 쉽거든요. 왼쪽에. 이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있으세요? 버틸 수 있으시겠어요? 응. 이렇게 해야 돼요. 무릎 펴보세요. 와. 다시 한 번만 구부려. 구부시고, 어우, 좋아요. 앉으세요, 이제. 오우. 해주실 건 다 끝났어. 제가 사이즈만 맞춰서. 이렇게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자. 지금 90도에서 5분 정도 차는 거거든요. 신발은 안 맞춰도 해? 신발이요? 신발도 있고 이제 깔창도 있고. 네, 발에 맞게?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운동화 많이 신고 다니시니까 이제 운동화용 빨창으로 제작해드린 거고 이제 주방에서 일하실 때 거기에 넣을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네, 그렇게 해드려도 되고. 자, 일어나세요. 네. 신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워낙 가죽으로 제작되는 수제화 같은 경우는 다 제작된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니까 가죽으로 제작되는 모든 신발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주시면 됩니다. 얼마요? 빨창은 25만원. 맞춤 실내화 따로 있어요. 실내에서 신는 슬리퍼 같은 거. 그러면 38만원. 신발은 45만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가장 무난하게 신기는 사실 이렇게 스니커 주류가 좀 많이들 찾긴 하시죠. 찾기도 하시고. 아, 이거 애들 거고. 어머니 취향을 말씀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사계절 다 신는 젊은 취향이에요. 젊은 사람 취향. 젊은 스타일. 캐주얼 스타일. 이렇게도 제작해드리기도 하고. 보통 다 스니커즈라고 보시면 돼요. 네, 스니커즈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거거든요. 탑도 잘 신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제작해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냥 가죽 덧대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제작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신발을 맞추면은 네. 깔창도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안에 들어가는 깔창도 다 맞춤 신발이에요. 네. 맞춤 신발이에요. 네, 네, 그렇죠. 그것까지 네. 다 포함해서 이제 가격이. 네, 그렇죠. 네. 40 얼마? 45만원. 그리고, 최근에는 뭐, 요런 식으로도 좀 제작해드렸고, 고객님 요청으로. 쓸 수 있죠? 뭔가 가볍게. 창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창 좀 가볍게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고객님은.
잠시만요. 신발 내놔 뭐 다 버려버려야 되겠네. 아 이거 괜찮은 거 있으면 신으시면 되지. 이런 거 벌어진 거 다 찍어야 돼요. 제가 이거 제작할 때. 아. 그래서 걷는 거랑 다 못 보여요. 다시 다 찍을까 왼발 부분까지. 무릎 한번 구부려 보자. 어떤 느낌? 됐어. 신발은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립니다. 하나는 다 손으로 따서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도 여기가 일요일날 되니까 다행이다. 네, 저 이거 처음에는 보통 이제 프로 선수분들 이제 훈련 때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좀 운영을 하고 주말에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직장 끝나고 오셔야 되다 보니까 그때 좀 많아. 네, 됐습니다. 그냥 편하게 계시면 돼요, 지금. 편하게 좀. 발등이 그렇게 높지가 않으시네. 발 떼보세요. 발 떼보세요. 네, 빼시면 원래 발 사이즈가 240 조금 넘으셔. 245. 50을 맞춰 드릴지 이건 한번 봐볼게요, 저희가. 발끝이 아프시니까 일단. 이게 아프니까. 이게 더 길잖아, 엄지보다. 네. 살짝 이렇게 모아서 할게요. 어차피 벌어진 거 찍어놨으니까. 네. 네. 힘들어? 그 신발 맞춰도 이쪽은 계속 벌어질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저희가 이건. 둘레도 재나요? 아니요, 발목 둘레는 따로 안 돼요. 엄청 두껍거나 이런 경우에 따로 재긴 하는데. 네, 돌려드리죠. 발목이 막 엄청 두껍거나 이러진 않으셨다 보니까 원래 기본으로 나와도 이제 네, 맞긴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부었다가 안 부었다 하니까. 가나 가느라서 내가. 내가 엄마 닮았죠. 엄마도 가느라서. 이게 골격은 얇은데. 네, 잘 들어보세요. 네. 네, 됐습니다. 50만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50만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어차피 깔창 수치를 높아 하면 그건 되니까. 맞아, 50 신어야. 근데 50이 막 크고 작은 게 있어서 그래서 그렇지. 일부러 50 신은 막 크고 근데 편하게. 50만이요? 저 자세히 인도하게 가져오는데. 저는 또 발은 찍어놨으니까 무릎 방향이랑 걷는 거 보면 돼요. 두 바퀴 걸을 거니까. 걸어서 편하게 대교에서 걸으시는 것처럼.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이상하게 걷는데? 어머니 편하게 걸으세요. 엄마 천천히 걸어, 천천히. 그래, 그게 정상이야, 그게.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한 번만 더.
신발 깔창도 두세 번 정도 조정해드릴 수 있어요. 맞춤 신발로 나중에 3개월 뒤에 오실 때 다 같이 갖고 오셔야 되세요. 괜찮으시죠? 네. 자, 일어나보시죠. 저쪽으로 안 좋으시니까 자꾸 일어나세요. 이렇게 계세요, 이렇게 계셔야 돼. 2분만 이따 올라와 주실게요. 일어나세요. 3분만 계세요, 3분만. 그러니까 그렇게 깔창이 받쳐줘야 된다니까, 아치를. 이게 돈을 벌었어. 맞아. 몸이 건강해야. 딱 양말 신으시고 이제 신발 신으실 거예요. 네. 앉았을 땐 되게 딱딱한데 이 앞에 깔창 맨 아. 앞면 아. 재질이 아, 다, 네. 다 끝인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스포츠 활동이 주가 된다라고 한다면 강하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럼 깔창 종류가 한 몇 가지 정도 돼요? 조합이 너무 조합을 하는 거예요? 네. 조합대로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커버를 쓴다고 해도 밑에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 아. 네. 남자, 여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닌 거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발 타입, 네. 사이즈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뛰었어요? 아, 뛰어났죠, 이쪽은. 이거 뭐예요? 어머니 거 신발 깔창, 이거 원래 깔창. 네. 항상 발목 쪽은 잘 묶어주셔야 앞으로 밀릴 수가 있어. 잘 앞으로 밀리면 또 아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신발 잘 사줬어요. 이 바깥쪽이 주로 닿아가지고 습관이 닳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좀 걸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걷는 거는 편하게 걸으시면 최고입니다. 왜냐면은 신경 쓰면서 걸으면 어디 한 군데 스트레스가 가요. 발등 높으세요? 네. 맞네. 그러면 아직 높으세요. 네, 그런 것 같아. 자, 어때?
잠깐만 이제 그냥 계셔 그냥 계셔 그냥 계셔. 왜 이렇게 앞선 주에 힘을 주셔. 자 걸으세요. 좀 덜 덜 흔들리네요. 뒤뚱뒤뚱이 조금. 네. 걸을 때 편해? 네. 편하라고 맞추셨는데 편하셔야지. 또 걸어? 네, 한 바퀴 더. 운동 좀 하세요. 네, 아프실수록 골반 높이 좋네 지금. 아까보다 훨씬 낫네 골반 높이. 네. 앞에서 한번 봐보세요. 아까보다 골반 높이 훨씬 낫죠. 네. 이 정도로 돼서 근육이 좀 자리를 잡아야 돼요, 어머니가. 그래도 조금 내려가 있어. 그래도 조금 내려가 있어. 이거는 좀 지켜볼게요, 우선. 근데 형 가보셔야 돼요, 이것도 원래. 좀 큰 병원 가면은 보통 엑스레이가 이렇게 컵, 이렇게 좀 부위별로 찍을 수 있게 좀 크게 작게. 네, 큰 병원 같은 데는. 하지만은 좀 이렇게 길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골반부터 밑에까지 확 찍어서 다리 길이 차이 얼른 다 볼 수가 있어요. 찍어놨어요. 모를 파면 구부려보죠. 골반 조금만 넣어보면서 네, 이게 좀 덜 모이게 만들어놨어요. 나중에 네네. 조금 이미지 좋아지면 더 맞춰놓을 거예요. 네네네.